오늘은 제가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처음에 식빵 한 개를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 케찹을 준비하시고요. 케찹을 식빵에 뿌려주세요. 케찹을 다 뿌렸으면 식빵에 케찹을 골고루 발라주세요. 설탕 한 큰술 준비하시고요.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세요. 모짜렐라 치즈도 식빵 위에 듬뿍 뿌려주세요. 아,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마지막 소세지 준비하시고요. 소세지도 잘라서 올려주세요.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. F에 180도 5분 돌려주시면 됩니다. 우와, 5분이 지나고 피자 토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파슬리도 살짝 뿌려주세요. 여러분 어때요? 피자 토스트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?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